삼성중공업이 LNG FSRU를 수주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가스 설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삼성중공업은 일본 종합상사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컨소시엄과 LNG FSRU 한 기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선가는 2,50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. 이번에 수주한 설비에는 삼성중공업이 독자 기술로 개발, 국산화한 LNG 재기화 시스템이 탑재됩니다. LNG를 직접 가열해 기화시키는 종전 방식에 비해 부식 우려가 적고 재기화에 사용되는 에너지도 5%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입니다.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운영비 절감 등 고객 니즈를 반영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.